안녕하세요. 이웃집 눈퍼렁입니다. 오늘따라 눈퍼렁의 목소리가 한층 업돼있죠? 그 이유는 바로 이웃집 눈퍼렁의 구독자 수가 드디어 1,000명이 넘었습니다. 예! 우후! 우후! 일단 구독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예전에 구독자 300명 됐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축하쇼도 하고 그랬었는데요.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,000명이 넘고 승인이 나고 광고도 붙고 이 모든 게 이웃집 눈퍼렁을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승인도 났고 하니 더 좋은 영상으로 구독자님들께 보답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제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아직 목발 신세입니다. 그래서 좋은 영상을 어떻게 찍고 말고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. 하다못해 저희 바로 집 앞에 있는 정원에도 저 혼자서는 못 나가는 상황이니까 말이죠. 영상 올린 지도 벌써 한참이고요. 이럴 때일수록 영상을 자주자주 올려줘야지 좋은데 제가 여건이 그렇게가 안 따라주니까 참 깝깝하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그전에 찍어놓은 영상 중에 이거 보시면 참 재밌을 만한 영상이 있어서 오늘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. 어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흔히 보지 못하는 그런 영상일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. 짜잔! 이게 뭘까요? 바나나! 바나나 나무예요. 우리 옆집 할아버지 댁에 그 드라이브트루에 있는 바나나 나무입니다.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참 신기하죠? 그런데 바나나 꽃은 더 신기하게 생겼습니다. 그렇죠. 이게 꽃이에요. 아니 꽃 같지도 않게 생겼는데 색상부터 해서 생긴 것도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? 요게 수술인가 봅니다. 이렇게 수정이 돼서 바나나가 열리는 거겠죠. 제가 미국 온 지도 1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. 그런데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바나나 나무는 아직도 봐도 너무 신기합니다.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께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요즘 눈퍼렁이 다리 때문에 제대로 촬영도 못하고 하지만 얼른 나와서 더 좋은 영상으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눈퍼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